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지난 주말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은 53만여 명, 올해 최대 인파입니다. 여름에 휴가철 맞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바다 좀 보러 왔는데 해운대 와가지고 시원하게 놀다가 가려고 왔습니다. 부산은 지난 25일 이후 7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 나흘 연속 열대야도 관측됐습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기면 열대야인데 이번 주 최저기온은 26도 수준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부산의 낮과 밤을 식혀줄 여름축제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첫 주 해운대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오는 4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나이트 풀파티가 열립니다. 시원한 해변에 마련된 수영장에서 스윙스, 비와이 등 힙합 뮤지션의 공연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인공수영장에 성인 키의 허리 정도까지 물을 채우고 관객을 받는데 수영장 허용 인원은 1,200명으로 제한됩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도 줌바, 요가, 살사댄스 등을 함께 즐기는 행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오후 5시부터 밤 8시까지 이어지는 선셋 서핑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이번 주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다대포 일몰을 배경으로 이제 원더풀 콘서트 그리고 색색깔의 화려한 불꽃이 약 20분간 펼쳐지는 컬러풀 불꽃쇼, 그러니까 원더풀 콘서트와 컬러풀 불꽃쇼 이렇게 연이어서 진행이 되고요. 피크닉형 돗자리를 꼭 가지고 오실 걸 추천드립니다. 원더풀 컬러풀 행사가 열리는 5일 저녁에는 다대로 한계차로와 모른대 1길이 통제됩니다. 부산시는 사람들이 몰리는 대규모 여름축제인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경찰, 소방과 함께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